자, 미국의 대관령이 뭡니까? 두 가지 진리가 평행선을 달린다, 이거예요.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예정력.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간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게 이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망해할 수 없는 진리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내 심령은 결정됐다. 이게 예정론을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는 무한대로 자유의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하나예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절대로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됩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장 33절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의를 작정하시는 이는 요아께에 있느니라. 두사위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로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조절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리브가에게 자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반대로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못해서 심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볼까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조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